네. 자,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 오늘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고 자택이 워낙 멀어요. 그래서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부득이 좀 스튜디오 못 네네. 나갔습니다. 예, 스튜디오는 잘 죄송합니다. 안 아이고. 들리네요. 예. 아, 예. 됐습니다. 네, 아, 이사장님. 지금 고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이사장님. 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아이고. 네네. 예. 자,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이사장님? 아, 예. 뭐 마치 그 대통령의 그 신년 기자회견을 본것 같고요. 다 비슷하구나 느낀 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아, 예.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예. 그 일단 국가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 또 민생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네. 소상히 다뤘는데, 네. 근데 언론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그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결선투표제 도입,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과 네. 그리고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견해거든요. 왜냐하면 또 네. 민주당이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절대 다수당인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은 뭐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한 건데, 사실 뭐그 이전에도 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고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야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이제 내년 4월 12일에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이제 그것을 맞습니다. 인정받고, 예, 그렇게 해서 개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어쨌든,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무한투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론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겠다, 주도적으로 타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네요. 우리가 보도하니까요. 또 김영민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지금 헌법 개정 개헌안 얘기 4년제 축임제 그리고 이제 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한다라는 거 그것도 상당히 핵심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권력을 좀 나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뭐어이 지금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무한 그 질주를 넘어서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잘 복기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여당 대표가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죠. 야당 대표도 날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차기 여당 대표도 윤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들을 다 주저앉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려고 하고 있어요. 이 날리면 정권이네요. 예, 정말 국회 무시가 뭐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국회가 여야 공히 함께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 노웅래 의원 그 체포 동의안 부결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국회의 그 심정,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으로 보자면은 일단 야당이 이런 모든 그 국회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런 점이 또 중요하게 또 이제 부각된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예. 4년 중임제가 되면은 이거 여론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는 상당히 비율이 높게 나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4년 네, 중임제가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권력 구조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이사장님? 이제 4년 중임제로 만약에 이제 가게 된다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중임이죠. 그 중임하고 그 연임은 또 다른 것이, 연임은 뭐세 번이고 네 번이고 할수 있는 게 연임이고, 중임은 딱 두번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년 하고 나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4년 연장의 기회를 더 얻느냐 마느냐인데, 뭐 트럼프 같은 경우,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 한번 하고 그냥 끝났잖아요. 미국하고 많이 닮아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그런데 못하면 그렇게 중도의 국민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다면 또한 번에 더 기회를 줘서 총 8년 정도, 8년 정도 이제 대통령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5년 단임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년 단임제의 그 한계가 뭐냐면은 그냥 뭐 1년 정도가 이제 말하자면은 허니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차 되면 이때부터 권력 누수 현상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뭐 정말 할 개혁이 있다면은 1년 안에 다 해야 한다, 1년 안에 다 해야 한다. 이게 사실 그 불문율처럼
돌았던 일단 일종의 어떤 상식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 대개를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뭐 개혁이란 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반만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런 관행들을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가게 된다면은 이보다는 좀더 나은 어떤 그런 국정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평가도 있고요. 예. 그 국무총리를 지금 이제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좀 권력이 좀 막강한 대통령 권력이 좀 나눠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사장님. 근데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서 국회 추천권은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뭐 그만인데요. 아니, 국회가 뜻모아서 박진,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냈는데 그 생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가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이나 또 헌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그런 고민할 시점까지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87년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 함께 하셨죠? 막 거리로 나가셨나요, 이사장님? 아니, 그때. 그러긴 제가 그때 중학생 아, 나이여서. 그랬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 근데 제가 중학생이었지만은 마음만은 하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했지만 우리가 이제 워낙 장기 집권에 시달리니까 5년 단임제로 했는데 예. 지금부터 3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네네네. 개헌을 할 시기가 됐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 이재명 대표의 더 중요한 또 어제 회견 내용은 그 민생 경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 대통령답다라고 아마 이사장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네. 민생 경제 해법을 제시했죠. 근데 윤석열은 안 하는데. 예, 그렇죠. 이 지금 민생경제 관련해서 좀 굉장히 시급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30조 민생 대책을 제안했잖습니까?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경제 위기와 관련한 그런 계획인데,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라든지 서민대출 지원 확대, 가계부채 대책, 물가와 주거 지원이 담겼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이 민생 대책인데, 이거를 야당 대표가 정확하게 지금 국민의 굉장히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또 소귀의 경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당장 국민의힘이 말이죠. 뭐 범죄자는 입 다물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정진석인가 그 양반이 그랬죠? 아, 정진석이. 네, 그렇습니다. 뭐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민주투사 행세를 했다. 뭐그 뇌물을 받아 먹은 혐의다 그러는데, 아니 그뭐 사실 근거에서 얘기를 해야죠. 아니,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대체 얻은 이익이 뭡니까? 성남 FC의 구단주로서, 당연직 구단주로서 성남 FC의 이익을 위해서 그 광고 유치를 한 것인데, 광고 유치함으로써 성남시 재정에서 시민이 낸 혈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혈세 투여를 최소 부담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이 시민의 이익, 시의 이익을 관찰해낸 건데, 그게 그 이익이 이재명의 개인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없으니까 결국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저랬다. 아니, 정치인이 그러면은, 기소당하기 싫어가지고, 유죄 판결 받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은 민심에 역행하는 일을 해야 합니까? 또 게다가 그이 성남 FC는요, 원래는 그전에 성남 일화 축구단이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성남일화가 더 이상 축구단 운영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요구한 사람들이 바로 성남 시민이자 또 국민의힘, 당시 성남시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어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시장이 결단해가지고 성남 FC를 인수를 해서 잘 운영했으면 표창장은 주질 못할 망정. 이렇게 그뭐 범죄자로 보는 거? 뭐 아니, 그 성남시의 그 FC의 이렇게 광고비가 유치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뇌물이다라고 엮는 것은 이건 진짜
이건 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아무리 그 정치가 그뭐 네. 대결주의에 그 기반한 거라 하더라도 네. 이건 상식에 기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예. 네. 어쨌든 이 30조 규모의 민생 계획을 제안을 했는데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잘 보도되지 않는 이유는 언론들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니 당신 저 범죄자 취급받아가지고 검찰에 그 출석한 거 아니냐. 아니 그런 당신이 무슨 민생을 운운하느냐 이런 걸 저간에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이 언론들도 지금 한편이다. 그저 국민의힘과 한편이다. 윤석열과 한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경제라인을 포함해서 내각도 대폭 쇄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거 맞는 얘기 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의 저 시스템으로는 저 인적 시스템으로는 이건 뭐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이 저기 16분 동안 내려갔던 그 회견문 4,900자 정도 되는데 민생이 총 6번 언급됐다고 하는군요. 예. 또 게다가 또이 보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기본 아, 시리즈를 기본소득 또 얘기를 다시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본 시리즈. 이게 사실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패착 중에 하나가 그 이재명 하면 기본 시리즈거든요. 또, 맞아요. 예, 그것도 많은 부분 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확인했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맞아요. 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내. 이런 사람들을 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는 좀 정리해야 한다. 아니, 기왕에 자기가 내세운 트레이드마크를 접으라고 하는 이런 생각 없고 지각 없는 그런 참모들은 도대체 곁에 둬서 뭐 합니까? 다 정리해야죠. 그리고 이 기본 시리즈는 말이죠. 심지어 이거 뭐 여담이긴 한데 제가 또 나름대로 한국 개신교 전문가로서 그 광림교회 아시죠? 네, 압니다. 네. 광림교회의 그 후임 담임 목사가 선임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예, 2000년쯤에 그래서 세습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목회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 오, 목회자. 목회자. 목사들이 여러분 뭐 부자들만 있는 줄 아시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한 80% 90%는 다 개척교회 가난한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다뭐 이중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알바 뛰기도 해요. 택배도 하고 대리기사도 뛰고 그런 분들이 바로 정말요? 목사님들이세요. 이런 분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은 소신껏 목회할 수 있고 또더이그 말하자면은 교인들에게 그 성심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부자교회 목사, 세습한 목사조차도 그렇게 기본 시리즈의 효용성을 이야기하고 이미 그 기본 시리즈, 특히 기본소득 같은 경우 유럽의 우파 정당이 주장해 왔던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그들의 주장은 여러 다른 어떤 그 이제 사회복지 이 대책 같은 것들을 다 그냥 기본소득에 때려 넣어가지고 월 얼마씩 주는 걸로 다 퉁치자 뭐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기본소득은 이 지금 더 이상 뭐 사람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그런 시대 뭐 보십시오 그 어디 어느 식당 가더라도 다 요즘은 주문을 기계가 하지 않습니까? 계산도 기계가 예, 하고 이런 두드려서 다 시대 해요. 이런 시대 노동 없는 그런 시대 소득이 없는 시대에 기본소득은 뭐, 결국에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5년이든 10년이든 결국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단지 이재명이 주장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반대해 왔는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어쨌든 뭐, 이런, 법인세나 네. 깎아줄 게 아니라요. 지금같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워낙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서민들이 이럴 때 바로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 그러면은 네. 경제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아주 제가 봤을 땐 해안이다라는 생각이 네. 네. 들어요. 기본소득은 물론이고, 기본주거, 기본금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대책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대표는, 이게 논란이 될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선거 때. 논란이 뭐 싫어가지고 회피한다? 이거는 자기가 그냥 뭐, 생각 없이, 지각 없이 그냥 막 그동안 기본 시리즈 얘기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소지가 있거든요. 이거 못하게 한 사람들은 정말 제가 찾아내서라도 이 사람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고 합니다. 저 아는데 아니 누군지. 세상에 이 적전 이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각 기본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그 정말 트레이드마크를 그렇게
묵사발로 만듭니까? 그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제가 대선에 네네. 패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 제가 이사장님 그 명단 알고 있는데 몇 사람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예. 네. 제가 그 줄창 씹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예. 네. 그 정치인들에서 좀 참고하시면 될것 저 얘기 좀 할까요? 사장님 그 네. 저 국민의당 아 국민의당이네 국민의힘 이거 아. 얼로 갑니까?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 아, 그쵸. 그 이전에, 뭐, 네. 이따가 또 짚으실지는 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거는 꼭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네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이냐, 네. 뭐, 계속 뭐, 검찰은 그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네. 그래서 막 증언을 강요하고, 그래서 김만배 씨가 그좀 자해하는 그런 일이 네네네. 발생했었는데, 네네네. 핵심 증거를 할수 있는, 증거 중에 증거, 핵심 증거를 할수 있는 정영학 녹취록 아, 어제 1300여 쪽에서 공개됐죠. 이재명 대표가 21번 등장했는데 네. 대장동 사업에 대해선 보고받은 듯하지만 수익이나 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전혀 없었다는 점. 네, 어제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예. 그렇다면은 또그 시장님이 진짜 이렇게 싫어하냐라고 물으니까 남욱이 이제 유동규한테 네. 그러니까 유동규가 너네를 많이 싫어한다라고 답하는가 하면 네. 2020년에 김만배 씨가 사업권을 우리가 뺏어갈지 이재명도 몰랐고 시행사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녹취록상 수익이나 돈에 대한 대화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 증거 중에 증거인 녹취록에 네. 이재명이 도리어 대장동 사업으로 떼돈 번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은 네. 이거 말도 안거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우리가 증거 갖고 얘기하자고요. 네. 증거 갖고 얘기하면은 이재명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그 정영학 녹취록이 결국은 이번 대장동 사건에 검찰이 수사하고 재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 물적 증거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또 핵심 증거고요. 핵심 그러니까 증거, 예. 여기서 이재명이 안 나왔다면은, 아니, 네. 이재명이 진짜 최대 물주다, 뭐 그분이다. 그렇다면은 그 비슷하게라도 언급이 돼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나왔다면은 없다고 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검찰은 왜또 대장동 수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말 바꾼 유동규 남욱 앞세웠고 말이죠. 대장동이 마치 이재명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거기에 카르텔과 마피아 이름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글쎄 예.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수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죠, 예. 예, 그 특히 그 유동규하고 남욱의 네. 달라진 진술을 갖고 지금 의존하려고 하는데, 아, 정말 참 이거 보면서 좀 비루합니다. 비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비루하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네. 생각도 들면서, 네. 예, 어쨌든 뭐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필 규정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언론은 네. 이거 충분히 그 이재명의 어떤 입장이 정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드러난 만큼, 네. 이제 좀그 편드는 기사, 검찰 편드는 기사는 좀 자제하기 바랍니다. 또 그럴 것 네. 같으니까 검찰이 지금 언론인들이 김만배로부터 얼마를 받았다 이런 거 갖고 자꾸 언론인들을 지금 길들이려고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이런 거에 굴하지 말고, 네. 아니 자기들도 그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히 이 정권이 오래 못 간다. 이 검찰의 이런 무도함은 언젠가 심판받을 것이다. 적어도 역사 교과서를 한 페이지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네. 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가장 네. 똑똑하다는 기자들이 지금 현실 권력 앞에서 무릎 꿇어 가지고 진실 아닌 걸 갖고 진실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네. 정말 자기 자녀한테 좀 부끄러울 일이에요. 그거 좀 네. 좀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기자가 아니야, 네. 원래. 그냥, 예. 예. 받아쓰기야, 예. 기레기야. 그 예. 자인한 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아까 제가 여쭤본 국민의힘, 이거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거 태평양으로 또 빠져버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저는 단언컨대 네.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네. 윤석열 정권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네. 예. 일단 그 나경원 그 저출산 고령 사회 대책 위원회 부위원장. 이 본인은 뭐 부총리급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부총리급인가요? 전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예,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한동안 계속 나가라 나가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모욕감까지 주면서 말이죠. 네. 이 과정을 보면서 나경원 부위원장 답지 않은 그런 행보를 보였어요. 굴하지 않아요. 굴하지 그래요? 않고 굉장히 뭐 신중하지만은
결코 이제 뭐 여기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고개를 조아린다든지 그러질 않아요. 원래 이 사람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에 네. 2012년이군요. 이제 박근혜 씨가 네. 이제 그 사실상 이제 당권을 장악했잖아요. 당 이름도 바꾸고 새누리당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총선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그때 저도 이제 출마를 해서 아주 시원하게 고배를 마셨는데, 시원한 아이스 고배를 마셨는데, 그때 그 나경원 씨도 그때 출마를 하려다가 네. 박근혜 쪽에 그 기류가 이상하니까 미래 권력일 뿐인데, 그냥 바로 그냥 불출마를 선언해 버립니다. 아, 그런 일이 예. 있었어요. 그 대통령 앞에서는 자기한테 그 실존적으로 상위 권력인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리는 사람이에요. 절대 저항하거나 혹은 뭐 맞서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엔 보니까 네. 그만두겠다, 나 당대표 나가겠다, 거의 이런 쪽으로 지금 밀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일단은 이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다. 자기를 이제 내쫓으려고 하고 자기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은 네.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김건희라는 걸 알았구나.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보낼 수 없다, 애정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나경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당대표 못 나가게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냥 간곡하게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나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그 대통령실하고 윤핵관들이 대놓고 그 나경원 씨를 비난하고 그 모욕 주지 않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애정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통령실에는 VIP의 그 VIP1의 그 뜻을 따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VIP2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사이에 권력 투쟁의 어떤 조짐이 일켜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궁중드라마네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아니, 게다가 또 저기 스픽스라고 우리 저 유튜브 매체, 거기 우리 대표님이시죠, 전계환 기자. 예, 알고 있습니다. 전계환 기자님 말씀은 행정관으로부터 들었는데 네. 부부싸움이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뭐 이건 부부싸움이요? 때문인지는 모르겠, 이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건으로 했는데, 그 부부싸움이 뭐 통상 이제 말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소품, 도구가 동원된 싸움이었다. 그 영화에서 영화에 나오는 거네. 예, 그렇죠. 윤석열 소품, 대통령이 도구가. 저항하네. 막 그냥 대항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는 그뭐 대검이 법무법인 처갓집이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검에서 그렇게 처갓집 사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면밀히 대응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래봐야 장모님 아니면은 이제 그 김건희 씨 건이라고요. 그걸 디펜스했었단 말이에요, 대검에서. 범죄자를 잡아야 될 대검에서.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것만 이제 관여할 일이었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김건희가 뭐 그냥 아내로만 남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자기가 지금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엊그저께 저 서문시장 간거 보십시오. 맞아요. 거기 왜 가? 참 희한해. 대구 서문시장은 우파 정치의 어떤 상징입니다. 거기서 그 힐링을 얻기도 하고 거기서 동력을 얻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대구 서문시장이. 아니, 정말 민생을 알아보려고 한다면은, 아니 왜 대구까지 갑니까? 서울에 그 광장시장도 있고 그런데 전통시장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니면 저기 저 차라리 뭐좀 광주 전남 쪽이 우리 그 정부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다 판단된다면은, 정말 자기가 내조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광주 양동시장 가야죠. 그게 근데 왜 답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왜 가요, 거기를? 거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낳은 곳입니다, 거기가. 거기 갔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정치 전면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좀 계속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은 4년 뒤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건희와 나경원이 붙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볼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흥미로워지네, 아주. 대통령 선거 나온다 이거죠? 아니, 아, 그런 그런 얘기도 사실 가능성은 많아요. 없지. 예. 아니, 뭐 배제할 나오는 수건 없습니다. 자유예요. 뭐, 다. 그럼요. 우리나라 국민 40세 이상인가요? 30 몇세 네. 이상은 다 대통령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는 김건희 씨가 지금 국민의힘 그 당대표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강신업 글쎄 씨가 이제 말이에요. 예. 팬클럽 회장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요. 이 사람을 좀 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게 또 가능한 이야기가 예. 이번에 이 당대표는 그냥 당대표가 아니라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총선 사무를 총괄하게 되는 건데 그 총선에서 가장 돈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네. 홍보비. 뭐 홍보비.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비. 홍보비. 예. 100억이 넘는데 그 노림수가 있구나. 그 예. 100억이 넘는데 와, 그거를 지난 대선 때는 이준석 대표가 그 쥐고 네. 본인이 행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 아니, 그럴 수밖에 그래요? 없는 것이 당대표이기도 했으니까. 자기가 아. 홍보본부장 아마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 저 김건희 씨가 많이 원했다. 뭐 이런 설도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되면은 이거는 대선은 지역구가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총선은 250개가 넘어요. 네네네. 250개가 넘는 그런 총선 지역구, 그 개개별로 이렇게 홍보비를 만약에 받는다면 네네. 최소한 한뭐 1억 2억 되거든요. 이야. 그러면은 이게 시장이 도대체 500억 가까운 시장인데 네네. 국민의힘이 후보를 다 내지 않겠습니까? 호남까지? 그렇다면은 그거를 이제 결국에는 노리는 누군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는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김건희 씨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좀 의심해 봅니다. 흥미진진한 이 궁중 드라마가 앞으로 연출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새로운 궁중 드라마. 예. 부부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또 내부에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예. 처참하겠습니다. 결과는 아주. 네. 예, 서로 그렇습니다. 죽구 죽이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 주셔서 우리 이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사실은 너무, 한마디 좀 변명하자면은, 네네. 아주 금요일에 없던 일정이 갑자기 아침에 생기니까, 네네네. 그것도 이제 뭐 매일 나가면은, 제 머리가 뭐 나쁘더라도 매일 나가면은 좀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갑자기 오늘 금요일 아침에 넉넉히 그냥 아침을 맞았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어제 별말씀을요. 분명히 우리 작가님이 연락 주셨는데도, 네. 제가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네네네. 다음부터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저 출연료를 반만 받겠습니다. 아, 괜히. 반만 받겠습니다. 예. 네. 이사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 예. 금요일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네. 빠짐없이 제대로 도착하겠습니다. 아이,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설. 당신의 선택은 독립홍삼입니까? 식민홍삼입니까? 역사를 잊은 홍삼에는 면역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홍삼이 있습니다. 독립홍삼과 식민홍삼. 조선총독부가 독립자금원인 홍삼을 감시하기 위해 홍삼에 붙인 감시딱지 이름, 정관장을 붙인 홍삼이 식민홍삼입니다. 설, 당신의 선택은 독립홍삼입니까? 식민홍삼입니까? 우리 얼박힌 홍삼에 내차 안에 하루 면역 요 제품에 원료는 100% 대한민국 국가지정 홍삼 특구 해발 400m 진안군 고랭지 홍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홍삼을 어떻게 구매하실 것인가 그 주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얼박힌 홍삼을 치시면 아주 쉽게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삼 독립 서명을 하시면은 반값에 구매하시게 됩니다.